안녕하세요. 마크라메를 이용한 휴지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시작할게요. 재료는 250cm짜리 로프 4줄과 75cm짜리 로프 2줄, 그리고 구슬 2개, 목봉 하나, 나무고리 하나가 필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고리에 이미 나무고리를 걸어놨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250cm짜리 긴 로프를 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목봉에 앞에서 뒤로 걸어주시고 이 고리에 이 끈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네 줄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반 접어서 종달새 매듭이라고 하고요. 거의 가장 기초 매듭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죠? 이렇게 매듭을 하나, 한 줄, 두 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매듭은 평매듭을 해줄 건데, 평매듭 같은 경우에는 한쪽 평매듭 있고 양쪽 평매듭이 있는데, 일반 평매듭 아니라 우리는 한쪽으로 꼬이는 평매듭을 할 건데, 자, 총 네 줄이잖아요. 이 네 줄에서 가운데에 두 줄을 묶어줄 거예요. 묶어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 가운데 두 줄을 중심으로 사자를 만들어주시고요. 얘를 앞에서 이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다시 한번. 줄 중심으로 해서 살자를 만들어 주시고 이 선을 뒤에서 요 살자 앞에 부분으로 다시 나오게. 묶어 주시고 다시 뒤에서 살자를 만들어 주시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앞에서 뒤로 가게 요 구멍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 3번 했죠. 총 30번을 해주실 거거든요. 자, 30번 한번 해볼게요. 하다 보면 얘가 자꾸 이렇게 꼬임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갖고 해주시면 돼요. 바뀌면 안 되시고요. 오른쪽에서 사자를 만들고, 아니, 왼쪽에서 사자를 만들고, 오른쪽 이 선이 뒤에서 앞으로 오게. 여기까지 오셨으면 몇 개 몇 번 했는지 세어보시려면 여기 선 세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이 종달새 매듭이 이렇게 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앞에서 뒤로 건 이렇게 해서 고리를 뒤로 이렇게 걸었으니까 여기가 앞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세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번 했네요. 앞으로 14번 더 해줘.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에를 묶어줬기 때문에 가운데 줄은 굉장히 길고 양 옆은 좀 짧아진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레드벨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양쪽 줄 다 모두 가운데 줄은 길고 그리고 양쪽은 이렇게 짧은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로 이 긴 줄에 구슬을 끼워줄 건데 끝에 보시면은 끝에가 약간 좀 이렇게 다 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끝을 좀 잘라내주시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나무 구슬은 마크라메용으로 좀 구멍이 큰 편이라서 그렇게 끼우는데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좀 잘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끝에 테이프를 감아서 뾰족하고 좀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넣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서 평매듭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까와 조금 달라요. 자, 똑같이 이곳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사자를 반대로 만들어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한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점점 뱅글뱅글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매듭, 일반 평매듭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사자 만들고 뒤에서 앞으로 가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 사자 만들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했죠. 하나 둘 했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한 4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듭은 총 평매듭
구슬 아래로 3개 정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나무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공간 한 조정도 띄워준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평매듭을 할 거예요. 평매듭을 이렇게 한 요정도 2cm 정도 남겨주시면, 1cm 정도 남겨주셔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다시 평매듭을 해주십니다. 일반 평매듭은 아까 여기 쭉 해왔던 것처럼 한쪽 하시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정도.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잘라주시고, 여기다가도 구슬을 한번 꽂고 똑같이 평매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눈을 한번, 아이고, 눈을 한번 끼워볼게요. 아까 자른 그 짧은 부를 아까 종결 대비드부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 똑같이 네 줄이 되겠죠. 이거를 또 평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기니까 적당히 원하시는 만큼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고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른쪽 있으면 왼쪽하고, 왼쪽하고 있으면 오른쪽하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 정리를 해주시고, 밑에 한번 묶어줄까요? 이렇게.
자, 완성됐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건 없어도 될 것 같고. 자, 250짜리 4개만 필요하면 될 것 같고, 만들다가 이제 밑에 잘라낸 긴 걸로 요 가운데 장식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만큼 평매듭을 30번 했는데 제 생각은 30번까지는 너무 길 것 같고 한 25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여기가 좀 더 길게 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풀어주셔서 빗으로 막 빗어주면은 약간 좀 테슬 같이 밑에가 되거든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빗으로, 아이고, 힘드네요. 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약간 좀 테슬처럼 만들어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너무 생각보다 길게 지금 해가지고 여기가 좀 짧게 됐는데, 이게 키친타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면 좋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휴지 거리다 보니까 조금 짧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30번 얘기했는데 25번에서 27번 그 정도로 매듭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